걱정이다. 금년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어느 정도 이렇게 자리매김을 해놔야 내년부터 들어오는 삼재에도 이겨낼 텐데. 그러니까 딱 지금은 정말 애들 키우면서 딱 진짜 먹고 사는 거 그걸로 땡이지. 자리를 조금만 변화를 가졌으면 좋겠어. 자리에 돈은 정성을 많이 써서 예쁘고 안에는 이렇게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거 굉장히 아기자기하게 잘 해놓은 것 같은데 터가 자네하고 안 맞는다는 거지. 그래서 손님이 있을 때보다는 휑하는 때가 더 많은 거지. 근데 일은 굉장히 전문가야. 맡은 건 정말 꼼꼼하게 하고 굉장히 그런 거 하지. 이렇게 그러니까 자네한테 와서 뭐 시술을 받거나 뭐 미용을 받는 사람들은 다 만족은 하는. 근데 거기까지만이라는 거지. 그네들이 내가 다니는데 뭐 거기 좋다더라, 잘해준다, 이렇게 소개까지 이루어지면 좋은데 그것이 잘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더 하고 좀 광고도 조금은 필요하다고 봐. 그러니까 사업이잖아, 그것도. 그쵸. 그럼 투자가 있어야지. 투자가 너무 없는 거지. 네, 사실 광고는 거의 안 하고요. 그냥 그러니까. 소개, 이제 아름아름. 그래서 그런 거야. 한계성이. 그렇다고 자네가 썩 비싸게 받는 것도 아니란 말이야. 그리고 너무 꼼꼼한 것도 흠이야. 근데 그게 안 돼요. 그러니까 그게 근성이 그래서 그런 게 그걸 조금 놓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야.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샵에 가면은 거기도 나름대로 자기들도 꼼꼼하게 해준다고 할 거야. 근데 그 사람은 1시간 안에 끝낼 거야. 근데 자네는 2시간이 갈 거야. 왜? 한 번이라도 더 봐주고 더 해줄 거니까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그걸로 인해서 이어가는 것도 있겠지만, 그걸로 인해서 마이너스라고. 사업가들,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곧 돈이잖아. 직장인이 아닌 이상. 직장인은 직장 업무만 하고 시간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. 근데 우리 장사하고 사업가들은 내 시간이 곧 돈이잖아. 그러니까 그 돈에 대한 활용도, 시간의 활용도 자네가 못한다는 게 꼼꼼하게 해주는 건 정말 좋지. 근데 짧게. 조금은 그러니까 조금은 일을 갖다가 조금 내려놓으라는 거예요. 그렇게 해도 충분히 잘한 거니까 더 잘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지. 그리고 뭐 우리가 시술 같은 것도 한 방에 끝나는 거 거의 없잖아. 그렇잖아. 그럼 뭐두 번, 세번 이렇게 하고 할거 아니야. 근데 너는 의외로 더 해줘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뭐 그거 있을 거 아니야. 끊는 거 있으면 뭐 5회에 얼마, 3회에 얼마 막 이러잖아. 근데 쉬운 말로 이 3회, 2회만 해도 될 거를 3회로 만들고, 근데 3회로 만들어서 돈을 더 받으면 되는데 똑같아. 다른 데야. 그러니까 내 돈, 내 시간은 그렇게 투자했으면서 돈은 똑같이 받고 있으니까 그게 마이너스인 거지.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? 좀 근성은 정말 좋아. 책임감 있게 아트 같이 하니까. 근데 내 거를 좀 내려놓으라는 거지. 연애. 좀 아까 해도 재수 없었는데, 넌 그래도 그게 있어. 어떤가요? 너는 의외로 굉장히 강한 면이 있지만 또 은근히 또 되게 여려. 그런 사람 만나. 밥 먹었을 때, 밥 먹을 때 생선까지 발려가지고 너 숟가락에다 먼저 먹으라고 주든가 너 입에 넣어주는 사람. 이 얘기는 네가 그렇게 먼저 하지 말라는 거야. 나를 위하는 사람을 만나라고. 마음도 잘안 주지만, 자네는 마음을 한번 주게 되면 오링을 하는 것도 또 문제야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이 남자란 동물들은 그게 있어. 너를 얻기 위해서 처음에는 모든 최선을 다할 거야. 근데 일단, 이제 그 남자한테 네가 이제 그 사람 것이 되면은 잡은 고기 먹이 안 준다는 그런 대도 않는 말 있잖아. 그렇게 돼. 근데 너는 마음을 한번 열어서 주게 되면은 오링을 한다고 했잖아. 모든 걸 알고 싶어 해. 아침 뭐 먹었냐? 점심 뭐 먹었냐? 누구랑 먹었냐? 저녁 뭐술 한잔 한다고 그러면 누구랑 먹냐? 어디서 먹냐? 뭐에다 먹을 거냐? 근데 이게 처음엔 사랑이야. 되게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구나. 근데 이게 좀 강해지면은 집착으로 느껴.
질린다고 상대가. 그 근성이 있어. 이해가? 네. 그러니까 일도 사랑도 조금은 내려놓으라는 거야. 그리고 내 운이 좋을 때는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. 근데 지금 자네는 운이 좋지 않거든. 지금 안 좋은 게 지금은 3, 4년을 지금 되게 안 좋게 오고 있거든. 근데 내년에는 또 자네도 삼재에 만나게 돼. 좋은 인연 절대로 안 들어와. 그러면 세상의 중심은 나인 거야. 내가 운이 좋으면은, 내가 좋은, 운이 좋으면 좋은 사람 만나고 내 장사가 하는 일이 잘 되겠지. 그치? 좀 개운법이라고 해. 그 개운법 같은 것도 좀 갖춰봐. 그리고 외로움이, 아까 너랑 같이 온 언니 있지, 친구 1이 있고 2가 있어도 그래도 외로운 사람이야. 몸만 바쁜 거야. 마음만 바쁘고 외로워.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네도 그 외로움이라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. 그건 뭐야? 정작 평생에 외롭다는 거. 있으면서 외로운 것보다 아예 없으면서 외로운 게 낫다는 거지. 이해가지? 네. 있으면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고 나를 안아주지 않는다? 나에 대한 모욕이지. 그렇잖아. 친구 벗은도 결혼하려 하지 말고. 진짜 그렇게 결혼 운이 없어요? 야, 있으니까 너 한번 다녀온 거 아니야. 없는 건 나지. 근데 제가 10년 살고 이혼했거든요. 근데 뭐 결혼 생활도 힘들었고. 그러고 나서는 이제 엄마 아빠랑 이제 같이 산 애는 안 키워요, 저는. 이제 남자친구 이제 만나면서 한 4년 넘게 만났거든요. 남자친구 몇 살? 남자친구 7, 9년생. 말띠? 양띠라. 양띠 김희생? 네. 응. 궁합은 좋다. 궁합은 좋지만 가질 수가 없다고 나오는 거 보면 뭐 가정이 있는 거야? 뭐야? 네, 그러진 않아요. 근데 너를 케어해 줄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, 그러면. 사실 헤어지고 싶긴 한데. 아마 금년 연말 정도 되면은 정리가 될 거야. 왜냐면 그쪽에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지 어쩔지. 아무튼 거기도 좀 별로 가진 건 없어 보이는데 한량 기질은 되게 많다. 한량이죠. 가진 거 없고. 그래서 아마 자네하고 인연이 다 돼갈 거야. 근데 이게 또 오래 만나니까 정들어가지고. 그렇죠. 정이라는 것도 있겠지. 네, 못 헤어지고 있는데. 잊지 마라. 아까 서두에 그런 얘기 했지. 먹는 걸 내 입에 먼저 챙겨주는 사람. 그 사람이 너 위해 주는 사람이야. 그런 사람 만나. 그리고 결혼의 운까지는 안 보여. 정말 결혼까지 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면은 다른 공도 좀 드리고 살아. 그리고 누구 부모님이 한 분이 안 좋으실 텐데. 아빠가 안 좋으세요. 연세 어떻게 되시니? 잘 모셔야 되겠다. 좀. 5년생. 5년생? 네. 칠순이시네? 네. 양띠시고. 아빠한테 잘해, 이씨. 아버지한테 되게 못해, 너는. 아버님이 내년에는 이름 있는 병을 얻으라는 수전이니까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다. 지금도 많이 안 좋긴 하네요. 삼재를 내년에 겪으시면서 떠나실 수 있는 확률까지도 오고 있어. 아마 지금도 이름 있는 병이 있으실 거고. 아버지는 좀 예방 좀 했으면 좋겠다. 예방. 그러니까 안 좋은 기운이 아버지를 감싸고 있는 거야. 그러다 보니까 병이 자꾸 깊어지는 거야. 그런 안 좋은 기운 좀 걷어내면은 병의 진행도 훨씬 나아질 거고 아버지 건강도 좀 많이 좋아질 건데 그런 거 좀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. 너희 엄마가 거의 살아있는 무당이야. 아, 그래요? 너희 엄마가 되게 세셔. 연세 어떻게 되신다니? 57년생이야. 지금 그럼 60, 엄마 닭띠? 네. 엄마가 좀 생활력이 강하시고. 극성이지, 엄마가.
엄마가 극성이기도 해. 엄마 극성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을 거야. 근데 엄마도 작년부터 되게 안 좋으셔, 실은. 엄마가 좀공좀 드리고 사셨어야 되는데, 그런 걸 너무 나 몰라라고 사신다. 엄마가 교회 다니셔가지고. 예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셔. 근데 조상이 더 우선이야. 그런 쪽에, 그래서 그런지 어머님이 너무 그런 쪽에 조상을 위하지 않으신 게 잘못이라면 잘못인 것 같아. 아무튼 아버지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서 좋은 의사한테 진료나 수술을 받아도 아버지 자체가 기운이, 안 좋은 기운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자꾸 더안 좋아지시는 거예요. 잘 섬겨. 아무튼 지금 가게는 조금 한번 그 옆에서 다음 집이라도, 아니면 다다음 집이라도 좋으니까 그 터에서 조금 변화를 가져봐. 아마 찾아보면 가게 자리는 구해질 거니까 지금에 있는 그 수준보다는 똑같은 수준일지라도 그 터가 아마 더잘될 거야. 그러니까 가게는 조금 변화를 가져봐. 그리고 내년쯤에는 그래도 좋은 인연이 보여지긴 하는데 그 인연이 결혼까지 될 사람인지는 모르겠어. 사실 결혼은 안 해도 되기는 한데 혼자 있는 건또 외롭기도 하고. 둘이 있어도 외로워. 옆에 있는데도 외롭게 해. 그게 아까도 얘기했잖아. 너는 잘 마음을 안 줘서 그런데 마음을 주면은 모든 걸다 내어주기 때문에 그게 흠이라고. 일도, 사랑도 과하면은 안 좋을 것 같아. 적당히.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, 네 손님들 꼼꼼하게 해주는 거 좋아. 근데 조금 줄여도 된다는 거지. 아니면 돈을 조금 더 받든가. 시간은 뭐 횟수를 늘리고 뭐 하여튼 돈을 좀더 받든가. 그리고 자리는 이동을 하고, 그리고 사람의 문제도 사랑이라는 것도 안 채워져. 아무튼 내년에 좋은 사람이 들어올 건데, 글쎄 그 인연이 결혼이랑 그것까지 연결이 될지는 모르겠어. 아무튼 금년보다도 내년이 운이 더 좋아. 그러니까 심내 보고. 조금만 관리해. 되게 이쁜데. 저요? 할게 해야죠. 아까 얘기했지. 내가 이 카메라 여기 오기 전에 방에서. 술을 좀 좋아하기는 해요. 그거 먹으면서 그때 폭식이 돼. 맞아요. 그게 살이 다 돼. 평소에는 관리하잖아. 근데 이게 들어가면 관리가 안 돼. 이거는 먹는 것도 관리가 안 되지만 네 마음부터 관리가 안 돼. 무슨 말인지 알아? 넌 이거 먹고 조금 이게 과하면은 미친년 되는 건 일도 아니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리고 또 이게 들어가면은 굉장히 여자 여자잖아. 근데 너 되게 와일드해진단 말이야. 컨트롤이야. 이 내면에 또 다른 너, 직성이 굉장히 세진다. 그러니까 이건 먹더라도 조금만 먹어. 아무튼, 어디 가면은 진짜 관리 좀 해라, 씨. 알았지? 네. 아무튼 가게는 좀 옮겨. 가게 공개고요. 그리고 조금 더 받아. 그리고 금년보다 내년이 훨씬 좋을 거니까 일적으로는 괜찮을 거예요. 그리고 사람들이 막 말년운이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. 그래서 저도 다막 말년운이 좋다고는 하던데, 너 이제 꼴랑 42살이, 그 말년이 몇 살부터인가요? 42살이 말년을 얘기하고 그러면, 그치. 아무튼 세상은 공평한 게, 사랑을 찾게 되면 돈이 안될 거야. 그거 명심해. 정말 잘 살고 있으면서 사랑을 좀 멀리 해야 될 거야. 다 주지 않아. 누구나 다 갖잖아, 갖잖아. 사랑도 하고, 잘 살기도 하고. 근데 하나쯤은 자네가 내려놔야지. 아무튼 아버지는 좀 그런 게 필요해.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는 건데, 아버지한테는 안 좋은 기운이 몰빵이 되어 있어. 그래서 더 병이 갈수록 깊어지실 거예요. 아무튼 꼭 가게는 좀 다음 집, 다다음 집이라도
옮겨. 네네. 파이팅. 네, 파이팅. 가.